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씨가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 정도 안 된다고, 3억 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문화고 또 인간이 해야 되는 노동 외의 놀이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 양식이다. 여유가 있으면 놀아야 되거든요. 그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점점 노동시간이 단축될 거고 여유시간 늘어날 텐데 그럼 인간이 대체 뭘 하느냐. 더 놀겠죠. 우리는 자치기,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놀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상공간 안에서 논단 말이에요. 게임도 하나의 산업이고 또 꽤 잠재력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임에 대한 일반적 인식도 많이 바꾸고 또 게임 산업 자체에서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게임들이 좀 선전해서 대한민국 문화도 좀 많이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이게 카메라 이렇게 있잖아. 괜찮아.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벌써? 네. 아니,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소문 다 나버렸던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네.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 박진도 오셨나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요 코너 이렇게. 아, 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 그래서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새끼. 뭐 있어, 놈아! 좀 조용히 좀 해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 나가! 이게 개 X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 아! 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좀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 뭐? 동국당이 어떠다고요? 이비케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